네, 안녕하십니까. 깨만 소대입니다. 저희는 바틀렛대학 엔젤전 인지리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밴디스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본관, 1층 도서관, 1층 주방, 2층 트로피 전시실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본관입니다. 네, 본관 같은 경우에는 위에 뚫리지 않고요. 위쪽은 다 뚫립니다. 밑에 나무 질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질은 보다시피 중앙에 있고요. 창문 쪽이랑 맞닿아 있죠. 일단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두 개, 왼쪽 오른쪽 여기 앞에 하나 하시면 됐고, 나머지로 여기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여기 앞쪽 방에 가시면 트랩도어가 있는데,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뚫으셔도 되고 뚫지 않으셔도 됩니다. 뚫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숨어서 있기도 하고, 뚫었을 경우에는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정도가 되겠네요. 아니면은 뭐 여기를 뚫으셔도 되긴 하는데, 대신에 창가 쪽을 조심을 해야겠죠. 애초에 이 창가 같은 경우에는 창가에 매달려 있는 공격팀의 시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왼쪽에는 또 이쪽에 사람이 있을지 이쪽에 사람이 있을지 밑에 쪽에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해서 드론으로 제대로 굴리지 않는 한은 이쪽으로 잘 안 온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그러니까 이쪽을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조정 박물관까지 사용해서 거점으로 크게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트랩도어도 뚫어도 상관없습니다. 바틀렛 대학은 특이하게 트랩도어를 뚫어도 공격팀이 되게 2점으로 사용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수류탄으로 던진다 하더라도 딱히,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 멀리 던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로 밑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바로 밑에서 위로 던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리인포스 하나 더 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2층이 걸리면은 여기는 무조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트랩도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바나나 아니면은 뭐 히바나가 정도가 되겠죠. 히바나가 여기에 깨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뒤를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외 뭐 수비팀들은 뭐 여기에 숨어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이렇게 창문 본다거나 뒤에서 조정 박물관에서 이렇게 창문 본다거나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퓨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기다 클러스터 많이 받긴 한데 딱히 그것만.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클러스터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한 소리 같지만 저기 본관이니만큼 그러니까 여기에 특히나 많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 창문도 그렇고 여기 창문도 그렇고, 네, 밑에 쪽도 그렇고요. 밑에 창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카베라가 특히 여기에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난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로 눌러서 내려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숴가지고 내려가는 길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내려가는 게. 그리고 난간 근처에 기대지 마세요. 1층에 만약에 적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건 공격팀한테도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1층에 적이 있다면은 난간에 이걸 대는 순간 그냥 죽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비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격팀이 난간에 안 붙어 있고 그냥 가운데에 있다 한다면은 그냥 바로 밑에 내려가서 그냥 C4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앙 복도 같은 경우에는 다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4로 그냥 있는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옐로핑 누가 찍었다 한다면 있는 위치에다가 한번 던져가지고 터뜨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지고 가면은 무조건적으로 데미지를 입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내려가도, 제가 도중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데미지를 입었고, 아까 전에 내려왔을 때는 데미지를 안 입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난간 내려갈 만한 위치에다가 난간 하나 부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 계단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나 방패나 함정 같은 거 많이 설치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부서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 계단 밑에 있는 적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수비팀이 있을 만한 지형으로는 바로 여기 하나 있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 둘,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셋 정도? 셋. 여기도 괜찮을까요? 여기도. 여기까지 해서 셋. 나머지는 인질 뒤쪽 여기 있는 부분. 이렇게가 되겠네요.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랑 여기는 없을 수도 있고, 특히나 여기랑 여기가 되게 고정적이죠. 여기에 타창카 쉴드 놓고 여기 타창카가 이렇게 쏜다거나. 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 깨지니까. 네. 말고는 앞방에는 고정적인 자리가 별로 없고요. 여기에도 있긴 한데 여기는 딱히 영역가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트랩도 깨셔도 돼요. 아이고.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지 쪽이에요. 라운지 쪽. 그러니까 라운지가 어디냐면은 로비에서 왼쪽, 수비팀 기준으로 왼쪽이고 공격팀 기준으로는 오른쪽이죠. 이렇게 보니까 공격팀 기준으로는 이쪽이고요. 여기 수비팀 기준으로는 여기 정문 바라보는 데서 왼쪽 여기죠. 이쪽 바로 위에요. 여기가 아까 전에 인질 근처인데고요. 인질 맞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책장 뒤편, 책장 뒤, 그리고 책장 앞편, 그리고 여기가 이거 니은자 책장 앞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여기 말고는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데가 별로 없네요. 여기 밑에도 깨져요. 창으로. 그러니까 바틀넷의 특징상 밑에 창문이 있으면 위에도 창문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창문이 있는 적 밑에 창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문이 있으니까 밑에도 창문이 있는 거죠. 여기 깨시면, 특히나 여기는 또 세로라 가지고, 그러니까 철근이 세로로 된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세로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보기 편해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깨고 여기 한 번 두 번 깨주고 이쪽 뒤에서 이렇게 밑으로 목 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샷건 차는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 게 되게 아쉽네요. 딱히 뭐 여기 말고는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데가 없고, 미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기 하나, 가운데다 하나, 그리고 여기다 하나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조정 박물관까지 쓰실 거라면 여기를 뚫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는 건데 대신에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가지고, 아이고, 오른쪽에 살짝 치우쳐가지고 여기 창문이랑 여기 안쪽이랑 다 보이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니면 여기다가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고 여기다가도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하실 때도 여기다가 하실 때는 당연히 중앙에다 하셔야 되고요. 중앙에 해야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출입물 쪽에서 와리가리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와리가리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카베라 특히나, 그러니까 트랩도 많이 깨부순 데가 여기랑 여기죠. 여기랑 여기 안쪽 이쪽인데, 여기가 로비 쪽이에요. 로비 쪽. 여기 로비 쪽. 이쪽 보시면 여기 특히나 여기 레펠 타는 거, 이쪽 레펠 타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아니면 여기서 대기 타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대기 타다가, 그러니까 시야 좀 보시다가, 그러니까 아군의 브리핑을 듣고, 그러니까 창문 부순다거나 아니면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다 올라온 것 같다 한다면은 깨고, 그러니까 나가지고 부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 들고요. 여기도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도 여기 특히나 좀 많이 오니까요. 여기는 일단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1층 도서관입니다. 네, 도서관 같은 경우는 1층이고요. 1층이라서 어차피 배틀넷 대학의 마지막 층이기 때문에 어차피 밑에는 깨지지 않고 위에는 깨집니다. 나무 질감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깨집니다. 특이하게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쪽 위층 바로 있는 복도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난간 쪽과 더불어가지고 여기 안쪽에
안쪽 깊숙하게 들어가시면 여기는 또 방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 맞붙어 있는 2층 앞에. 그렇기 때문에 잘 뚫어서 조심해서 그러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여기를 이거 그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안쪽이 여기 조명 안쪽이 방 아니고 여기를 기점으로 오른쪽이 복도 난간 쪽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레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포스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하시면 되고요. 이외 나머지는 다 두 개 정도. 잠시만요. 하나, 둘, 한 명, 두 명, 세 명, 다섯. 그러니까 밑에는 다 안 하셔도 돼요. 밑에는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를 포기하시고 이쪽 면을 포기하시고 이쪽 면만 다 하셔도 돼요. 이쪽 면이 특히 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면만 다 하셔도 되고요. 이쪽 면만 다 하시고 나머지는 위에다가 다 몰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밑에 면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1층도 2층도 당연히 이쪽 면이 되게 중요해요. 이쪽 면이랑 이쪽 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만 되게 조심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특히나 복도에서 애쉬나 아니면은 서마이트나 수류탄 던져가지고 깨부수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야를 내주는 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 여기 되게 좁잖아요. 이쪽에 있는 적 여기 밑에 있는 적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공격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난감한 자리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수려면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부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미라가 여기다가 시야를 뚫어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들어요. 대신에 미라가 보실 때는 오른쪽에 약간 치우쳐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여기 기둥에 안 걸치고 볼 수 있어요. 제대로 당연한 소리지만 미라 이렇게 뚫었으면은 여기 안쪽도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공간을 볼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죠. 여기 안쪽이 뚫어가지고 여기 안쪽이 그니까 여기 살짝 방이라고는 불리긴 어렵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 그니까 여기 지나가는 사람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을 두 개다가 양옆으로 뚫어준다면은 특히나 왼쪽 오른쪽 루트를 생각할 때 공격팀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하죠. 이렇게 볼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난간 다 부숴가지고 내려가는 거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니까 오버워치랑 느낌 비슷하죠. 오버워치도 눈반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계단 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부숴가지고 내려가기 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밑에 뚫는 거 알려드려야죠. 근데 공격팀 입장에서밖에 못 알려드릴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 쓰는 자리가 바로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숨 자리가 여기죠. 그 다음으로 여기 트랩도어는 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없네요. 예, 여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창문 뚫리면은 끝이라 가지고 여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여기는 되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리이기도 하고. 예.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 밑으로 내려가서. 근데 솔직히 밑으로 내려가서 볼 때도 그러니까 여기나 마찬가지로 숨는 자리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긴 이렇게 딱 붙어야지만 볼 수 있는 자리고 그거 외에는 여기 정도가 되겠는데 여기서 딱히 의미가 별로 없어요. 되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케바케라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되게 좁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책장 위인 것 같은데 여기가 책장 위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애매하게 되어있어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좁아요. 여기는 그냥 온전하게 그 난간 그 자체라서 괜찮은데 여기가 문제죠. 여기 슬퍼 던지고 할 때
네, 청소 할 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기 난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터트리시면 돼요. 수비팀이던 네, 수비팀이 되게 유리한 위치고요. 이렇게 난간 터트리는 거네. 네, 공격팀이 딱히 의미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여기도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되게 그러니까 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밑에서 위에 밑에서 위에 정도 노리는 걸로 생각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되겠고 여기 밑에도 창문 있어요. 근데 창문이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창문이 밑에 있어가지고 레펠을 타가지고 올라가면은 근데 애초에 이렇게 여기에서 쏘다가 위에 누가 있다 한다면 올라가서 여기 쏘면은 되는 부분이라가지고 딱히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 밑에 써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서 볼 수 있죠. 밑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얘도 당연히 밑에서 위에 써가지고 볼 수 있죠. 이렇게만 쏘고. 특이하게 여기는 세로고요. 여기가 가로예요. 여기가 가로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해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그러니까 책장 바로 밑에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자리라서 여기는 또 애초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많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추천드리고요. 여기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봐가지고 조금만 더 뒤에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탄알이 없어가지고 다 못 보여드리는 점. 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여기에도 많이 숨어있죠. 대신에 여기에는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여기 뭐 쉴드 올려가지고 숨어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쪽에다 쉴드 와이어 두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어는 특히나 여기다가 많이 깔아두시면 돼요. 여기 특히나 거점으로 많이 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드론을 굴려가지고 여기 저기 있는지 여기 저기 있는지 확인하고 창문을 깨고 기본적으로 창문을 깨고 여기 저기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부착한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되게 많이 하시죠. 2층 같은 경우에는 공격팀이 되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좁은 공간 좀 더 좁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게 와이어라든지 미라라든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2층은 제대로 잘 안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1층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주방입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밑에 깨지지 않죠. 위에는 주방 깨지잖아요. 여기 아니 이쪽은 특이 트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깨지지 않아요. 여기 대리석이라서 어차피 깨지지 않는 부분이고 여기도 깨지지 않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깨지는 질감, 깨지지 않는 질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리인포스터리드를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하나 둘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뚫으셔도 돼요. 여기는 뚫으면은 뒤에 그니까 이쪽이 여기랑 그러니까 이쪽에 뚫으면 여기거든요. 여기 뚫어가지고 넓게 쓰셔도 돼요. 대신에 넓게 쓰실 때 방패가 이쪽으로 못 오게 할 거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을 남기고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일단은 기동성이 되게 문제다 한다면 밑에 뚫어가지고 바닥까지 이동하기 편하게 만드시는 게 좋고요. 제가 특히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룩이나 그러니까 스모크가 되게 있으면 되게 좋은 위치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와이어를 깔아두고 상대방이 여기서 온다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시야를 저한테 주기 마련이에요. 이런 식으로 깨면은 그 V키를 누를 때 바로 쏘시고 빼다가 사람이 그니까 완전하게 온 소리가 들린다 이쪽에 총이 날라다닌다 한다면은 그 시야를 이렇게만 두고 여기 부수세요. 충격솔탄으로 하시면 이렇게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빨리 창문을 통해서 나가지 않은 이상은 여기 고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립된 적을 상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되게 많이 플레이를 해요. 여기도 리인포스 하셔도 돼요. 여기 리인포스 하시면은 그 적어도 뚫리진 않죠. 특히 글라즈. 예. 글라즈 조심하시고요. 위에는 뚫리지가 않아가지고 어차피 애초에 뭐 알려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트랩도
트랩도어는 막으셔도 되고 뚫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막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는 막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의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공격팀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적이라든지 여기 안쪽에서 떨어지는 걸 보는 적이라든지 다 있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떨어져가지고 역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창문만 바라보고 있고 입구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덕없이 뒤치기 하는 자리가 되게 좋은 위치라가지고, 예, 웬만하면 여긴 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뚫는 거예요. 이렇게 뚫는 거예요. 이렇게 뚫으면은 대각선으로 상대방이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각선 시야를 내주지 않고 그냥 애초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와이어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역으로, 그러니까 여긴 크게 뚫으면은 그러니까 적군한테 시야를 내주는 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없으면 더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을 만한 위치가 바로 여기죠. 근데 어차피 여기는 깨지지가 않아요. 네, 깨지지가 않아서 딱히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좀 쓰는 위치긴 한데 되게 좋습니다. 여기 레펠 타는 거, 이쪽 위로 오는 레펠 같은 거 되게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대신에 여기 앞에 있는 적을 상대하기가 좀 껄끄럽고요. 2층에 있으실 거라면 여기는 뚫는데, 여기 뚫고 여기는 막고 여기는 100% 막으셔야 돼요. 계속 2층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방은 특이하게 위아래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방이 이쪽에서 온다면 이쪽도 만약에 뚫어줘야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위쪽에 창문 조심하시고요. 공격팀 입장에서는 여기 안쪽밖에 못 봐요. 이렇게밖에 못 봐요. 아니면 좀 더 길게 뚫어가지고 길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본다거나. 네, 여기도 잘 시야가 안 나오네요. 네. 이게 한계. 이게 한계. 네. 이 정도가 한계인 걸로. 말고는 더 이상 뚫어드릴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 어차피 안 뚫리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 뚫리나요? 여기 뚫릴 것 같은데. 봅시다. 일단 옐로핑을 찍고 한번 가서 봅시다. 여기네요. 뚫리는 걸로. 밑에 구멍 뚫리죠. 공격팀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랩도 바로 밑에서 여기 뚫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적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뚫어버리고 여기도 뚫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뚫으면 여기죠. 바로 여기.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서 위로, 그러니까 위에서 밑 그러니까 위에서 밑을 바라본다 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안 뚫리는, 예, 뚫리는 것 같은데. 예, 예, 한번 볼까요? 여기 뚫리는지. 네, 안 뚫리는 걸로. 예. 여기도 다시 한번 보죠. 화장실은 뚫리는 것 같았는데. 애매하네요. 안 뚫리네요. 예. 딱히 뭐 흔적이 안 보이죠. 네.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기 공격팀이 쏘면 되게 좋을 만한 위치가 여기 하나, 그리고 트랩도 쪽이라던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숨어있는 거, 앉아있는 거. 트랩도 뚫으면 어차피 다 보이겠지만 여기 밑에 숨어있는 거는 이렇게밖에 못 봐요. 네. 그거 이외엔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뚫어가지고 본다거나 이렇게 말고는 딱히 볼만한 자리가 별로 없겠네요. 이외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여기를 뚫어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한다거나.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쪽 자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특히 글라즈가 여기 그러니까 차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 연막탄 다 뿌리고 보면은 그냥 아예
끝이라 가지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일단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틀렛 대학 인질전의 마지막 위치인 트로피 전시실 2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 전시실 2층입니다. 밑에 깨지지 않고요. 특이하게 깨지지 않죠. 위에는 깨지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앞에 있는 쪽 트랩도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 트랩도어 나는 소유시로 저기 당연히 막으셔야 되고요. 트랩도어는 다 뚫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대신 특히 여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부술만한 위치 수비팀 쪽에서 알려드리자면 바로 여기 하나 이렇게 창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앞쪽 이렇게 조심하시면 되고 이쪽 밑에 쪽에 이렇게 하나 여기 입구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여기 일직선 쪽이긴 한데 여긴 특히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뭐 이쪽으로 이제 계단으로 오려면 이쪽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쪽은 뚫지 않고요. 이외에도 별 뭐 특이사항이랄 게 별로 없어요. 림프 슬라이드리자면 여기 하나 두 개 림프 썼죠.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개 여기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수비팀이 있지 않은 이상은 여기는 꼭 하셔야 돼요. 여기 아니면 전진 배치해서 여기 두 개 정도 하고 또 여기도 하셔야 되고 여기도 하셔야 되고 이외에 뭐 뚫으면 좋을 위치라던가 아니면 미라 리인포스 그러니까 미라 블랙미러 같은 경우는 여기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밑에서 아니면 좀 더 앉아가지고 이렇게 미라 리인포스 하시면은 이쪽 중간도 볼 수 있고 밑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앉아서 하면은 여기 올라타서 봐야 한다는 게 좀 단점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리인포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는 그냥 시야만 보는 꼴이라서 이렇게만 쏘셔도 예. 리인포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예. 그거 이외엔 딱히 뭐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니까 바틀렛이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벽이 널찍널찍한데 그러니까 약간 좀 쓸만한 것도 별로 없고 너무 그냥 넓은 맵이라 가지고 로밍 다니기가 되게 좋은 맵이에요. 그래서 그냥 샷건 있는 플레이어가 그 카베이라를 위해서 아니면 발키리를 위해서 펄스를 위해서 트랩도만 다 부숴줘도 뭐 특히는 한몫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간 같은 경우에는 공격팀 수비팀 마찬가지지만 이게 난간을 깨부수고 내려가세요. 안 그러시면은 데미지 입어요. 데미지가 조금 입긴 한데 100에서 떨어지면은 91 정도 남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데미지를 안 입어요. 여기 때문에 난간 그러니까 깨부수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상대는 트래피 전시실이 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 많이 오죠. 여기나 여기 아니면 여기 바로 밑에 층 여기 바로 밑에 층에 특히나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시고요. 아니면 여기도 뚫어가지고 일부러 뚫어가지고 보셔도 되고 여기도 일부러 뚫으셔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셔가지고 급하게 뛰어오는 적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솔직히 2점이라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복 잘하고 와이어 잘 깔고 특히 와이어 여기다 많이 까시면 돼요. 와이어 프로스트 덧 이런데다가 떨어지면은 밟으라고 여기 밑에다가 하나 이렇게 둔다거나 아니면은 여기나 이쪽에다 하나 정도 이렇게 깔아두시고 트랩도어도 되게 2점으로 삶을 수 있어요. 트랩도어를 2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와이어 깔고 와이어 깔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지나다녀야 돼요. 트랩도어를 밟으면 밑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특히나 그러니까 표지가 클러스터를 많이 박는 자리긴 해요. 여기나 여기
그리고 뭐 여기 뭐더 이상은 없죠? 예, 클러스터 발굽하는 자리가 1층 들어왔다 한다면 여기도 받기도 하고. 예. 그니까 많이 뚫어놓고, 그니까 많이 어지럽게 뚫어놓으면은, 그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게끔, 그니까 넘어서 보이지 않게끔만 뚫어가지고, 그니까 널찍널찍하게 한다면은, 그니까 되게 상대방은 고통받을 거예요. 네, 분명히. 여기도 뚫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편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긴 이렇게 살짝 끄트머리, 함정 발자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함정 발자 않고 그냥 이렇게. 대신에 좀, 그니까, 힘들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난간 부숴가지고 갈 수도 있죠. 의외로 여기도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되게 많이 온 장소긴 한데. 여기 밑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도 하죠. 여기 밑에도 쏠수 있어요, 참고로. 밑에 깨가지고. 이렇게 오는 적으로 이렇게 상대할 수 있어요. 되게 좋긴 하죠. 이런 식으로 볼수 있긴 한데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여긴 또 세로라 가지고 이렇게도 보시면 되게 편할 거예요. 대신 트랩도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굳이 꼭 그러니까 펄스만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랑 여기 이렇게 조심하시고 계속 밑에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단 올라오는 거. 또 세로라 가지고 빗 맞추면은 또 이렇게 보고 쏘면 되니까. 아니면 또 어차피 올라오니까 이렇게 다시 또 보고 쏘면 되죠. 아니면은 아군이 밑에서 이렇게 쏴준다거나. 네, 아무튼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딱히 뭐 이점이랄 거는 별로 없고요. 여기가 밑에 아예 안 깨지기 때문에 딱히 뭐 위아래 쓸만한 건 별로 없고. 아, 여기도 괜찮긴 해요. 여기 깨지거든요. 창문 보이죠? 창문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넘어왔을 땐잘안 보여요. 여기 되게 어두워가지고. 여기서만 이렇게 살짝 보이는 정도인데. 이렇게 창문 깨가지고 창문 넘어오는 적으로 이렇게 상대할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그러니까 스모크가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보다가 스모크 던지고, 터트리고 이렇게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대신에 글라즈가 이렇게 본다면 좀 의미가 없겠지만 글라즈가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노란색 보이잖아요, 글라즈는. 네. 딱히 여기 말고는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데가 별로 없네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